이성욱 차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키워드, 한 단어 한 문장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자, 이성욱 차장님은 오늘 수준은 계속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시장이 어렵고 주가는 안 가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수주를 쌓아가면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업종을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. 뒤에 힌트가 나오죠?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보입니다. 자, 이성욱 차장님, 어떤 업종을 보고 계십니까? 바로 이제 조선업종인데요. 네. 조선업종 괜찮습니다. 뭐 전에 카타르에서도 역대 그쵸? 최고의 어떤 계약 금액의 수주를 따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좀 생각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고요. 네. 뭐 이런 이유 같은 경우가 이 조선업에 대한 이 평가가 몇 달 전까지 뭐 슈퍼사이클이다. 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주가 좀 고공행진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여러 실적 추이나 뭐 수주 쪽을 본다고 한다면 이 말씀드렸던 이 슈퍼 어떤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좀 변함이 없지 잘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선 업종이 폭발적으로 폭발적인 수주라기보다도 수주가 좀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상보다 작았던 이유가 몇 년 동안 쌓았던 이 저가 수주,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, 마진이 많이 적은 이 수주에 대한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봤었던 이 어떤 그 친환경 이쪽에서의 이 관련된 성과나 여러 가지 마진 남는 쪽에서의 수주가 좀 활발했기 때문에 올해보다도 내년 쪽에서의 실적을 예상을 한다면은 분명히 슈퍼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하나오션도 그렇고 흑자 전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시화가 되는 시점입니다. 뭐 그런 점에서 이 주가가 선반영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시장적인 상황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지금 조선업종은 오늘도 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주요 기업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매수 관점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조선주들 좀 볼 필요가 있겠다. 한때 가파르게 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수주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. 이런 게 숫자로 찍힐 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. 자, 그렇다면은 관련해서 이 조선주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. 우선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. 지금 말씀을 첫 번째 드리는 종목이 HD 현대중공업,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인데 네. 정말 이제 올해 뭐 최저가랑 뭐 그리고 최고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거의 뭐 두 배 이상은 좀 상승한 이후에 좀 주가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요. 네. 상승 부분은 많이 돌렸습니다. 거의 3분의 2 이상까지 상승을 돌려놓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바닥 다지기에 대한 느낌이 많이 강하기 때문에 네.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이 3분기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30억 이상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근데 3분기 때는 이 조선업종도 어쩔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그 여름휴가도 그렇고 조업일수가 좀 많이 감소했던 상황에서 뭐 1, 2분기 대비해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가 저는 강점이 이 상선 부분 쪽에서 이 고마진 선종 쪽에서의 선별적인 수주 부분이 좀 강점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러기 때문에 이 수주 비중에서 이 70%가 고마진 어떤 선박의 비중이 좀 올라오는 상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선업종은 수주가 됐을 때 실적이 잡히는 게 옛날보다는 지금 좀 빨라졌지만 그래도 최소 1년, 1년 반까지는 봐야 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온다고 한다면 이 내년 상반기 때의 실적 빠르면 내년 상반기, 늦으면은 내년 하반기 때의 HD 현대중공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삼성중공업인데, 삼성중공업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죠. 실적 발표가 오늘인데, 그렇습니다. 근데 지난 분기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실적 발표를 대부분 장 끝나고 지금 많이 발표를 하거든요. 지금 아직 발표 안 나온 걸로 제가 확인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몇십 분 후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이
이 HD 현대 중공업보다는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당연히 흑자 전환은 당연한 부분이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삼성중공업은 어떻게 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HD 현대 중공업보다는 기대를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4분기에도 수주가 예상되는 이 카타르 쪽에서 뭐 금액이 지금 증권사도 예측하는 게 36억 달러 이상의 수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한다면 올해 수주 목표가 이 삼성중공업이 거의 95억 달러였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가뿐히 이제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쪽에서 대형사들이 좀 최근에 좀 고민됐던 게 이 공정이나 여러 가지 지연된 부분에 또 일회성 비용이나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 삼성중공업은 지금 현재 올해 행보를 본다고 한다면 크게 좀 무리가 없는 쪽으로 지금 다른 조선 업체들 대비해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삼성중공업을 두 번째로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증권사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11,000원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삼성중공업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. 삼성중공업 오늘 아마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할 것 같습니다. 2분기 때도 그랬거든요.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흑자 이야기 나오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줬었죠. 과연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저희도 삼성중공업 실적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이 키워드 수주는 계속된다. 조선주들의 이 수주 행진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조선주 이 키워드를 저희가 손유로 팀장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릴 좀 뭐 BMT라는 종목이고요. BMT? 네. 차장님께서 이제 큰형님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아우를 소개를 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우선 좀 조선업 같은 경우 좀 묵직묵직하면서도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긴 추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보유기간 짧으면서도 빠르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선 기자재를 바라보시는 게 좋고 확실하게 든든한 전방기업 덕분에 이런 기자재 관련 종목들은 대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BMT 같은 경우는 산업용 피팅 밸브 및 전기 분전망 생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조선 기자재, 뭐 피팅 밸브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NG선 건조 시에 필요한 피팅 밸브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. 뭐 화성 밸브나 DK락, 하이로코리아 솔직히 기자재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고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나 뭐 거래량, 수급 동향, 그다음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좀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는 BMT가 그나마 조금 둥글둥글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. 네. 올해 안정적인 실적 성장 가능성이 보입니다. 일단 부산 신공장이 본격 가동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진행될 것 전망이 되면서 2019년에 공장 확장 이전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고 착공을 한 부분이 완공함에 따라서 아마 올해 하반기, 내년 상반기부터는 캐파 증설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나와 있고요.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된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시회 콜마린이 참가해서 LNG용 초저온 밸브를 선보이면서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조선 관련해서 기술력이 높다는 평가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도크가 거의 꽉 차 있다고 하죠. 그다음에 영업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LNG선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 LNG선의 납품에 필요한 피팅 밸브를 생산하고 있는 네. BMT가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전망되고 있고요. 요거는 제가 원래 BMT를 조사하면서도 알고 있었지만 BMT가 올해 7월에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 이 피팅 밸브 조선 기자재 중에서는 유일하게 MOU를 체결한 기업입니다. 그래서 BMT를 어떤 우크라이나 재건 중심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조선 기자재 관련으로 펀더멘탈로 접근하다가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이 부각되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. 그렇게 알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BMT까지 조선주, 대형주와 중소형주 하나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키워드로 두 분과 함께 시장을 정리해봤는데요.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